부득부득 떨어졌고 욕심을 줬어.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지죠. 근데 일반 한국 사람이 아니지. 이제는 방송에 나와서 앞에 뭐로 몇 천만 원짜리를 팔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반대죠. 다음. 한명숙 총리는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앞서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시민사회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평택 불법 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보면 저기 뭐야 정 아니 김혜연님이 언니겠네 여기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죠? 11년 승무원하셨으면 최소한 20대는 아니야. 최소한 20대는 아니야. 20대는 없어. 얼굴이 20대인데 뭐 대충 더해봐도 30대 중반. 그냥 그죠? 그렇게 되죠? 뭐 30대 후반이 있어요? 없죠, 여기. 그러면 30대 중반이면 좀 급해. 언니가 좀 빨리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우리 언니가 또 잘하잖아. 승무원이 이렇게 보수업 치고 따는 게 아니거든. 물론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서비스직이 오래 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듬어져 있잖아요. 그걸 좀 많이 알려주시고, 실제로 스튜디오스 출신이 되게 많아요. 스튜디오스 중에서. 그리고 지금 몸으로 하는 일을 하잖아요. 참 예체능계네, 예체능계. 예체능계도 꽤 많아요. 무용한 친구, 음악했던 친구들이 또 많은 이유가, 이제 이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거든. 예치는게 분들이 특징이 있어. 그냥 잔머리 안 쓰고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걸 잘해.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진짜 그렇더라고. 뭐 음악하는 친구, 무용하는 친구 보면 하루에 두 시간 동안 중학생 두 시간 해. 리딩을 해. 리딩을 해. 그러니까 금방 쫓아오더라고. 근데 그걸 알아요. 홈쇼핑에 이제 예치는게를 뽑아보니까 그냥 잔머리 쓰지 않고 성실하다는 걸 알거든. 그렇지 않으면 예치는게 성공을 못해요. 그죠?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학생 좋아하잖아요. 뭘 이걸 왜 해야 되는 것보다 학생이 왜 이걸 하는 거야. 똑같아, 그랬더니. 자꾸 의심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증명하잖아, 그 뒤에 붙어 있는 애들이. 자, 따지자, 무슨 한 애들이야. 이게 잠깐 있어도 따지는 애들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멤버들이 좋아요. 거기에 또 패션 쪽으로 했었던 남자 머슴 하나 했으니까 우리 뭐 시켜먹기도 좋고. 몇 살에? 29살이야 되나? 그럼 대충 29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보 조사하면 중간쯤 되나? 저도 29살. 아, 동갑. 그리고 오빠네? 6시. 6? 네. 자기가 여기서 넘버 2야? 딴방 가면? 막내인데 보통은 30대가 많아요. 우리 되게 어려워요. 어리구나. 자기도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칠 수 있어요. 막 40대도 있고 그래. 한방 가면 어디 칠 수 있어. 근데 40대는 이제 공채는 약간 좀 어렵고 이제 특채나 그 IPTV 쪽으로 전념을 해야 돼요. 나이가 좀 많으면 메이저 쪽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워. 솔직히 얘기하면 똑같은 실력이면 한 살 더 어린애 뽑잖아. 너무 어린애 또 안 뽑아. 이게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쭉 평균을 보니까 30대 전후가 제일 많아요. 합격자 중에서. 이제 35세가 넘어가면 있긴 있는데 좀 드물고 40대 가면 이제 뭐 IPTV 쪽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다가 경력 쌓아서 뭐 이렇게 스카우트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떻게 돼? 저 지금 85년생이요. 그렇게 되는 네. 제가 지금 제 나이가 64살인가? 됐어. 올해 안에 제가 하면 돼. 아직 괜찮아. 아직 40대 초반이야. 괜찮아. 많은 건 초반이야. 괜찮아. 멤버도 좋아요. 괜찮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또 동기들끼리 또 선의 경쟁을 좀 하고 또 보면은 그런 게 있다? 일주일 만에 나타나는데 되게 늘고 온 거야. 늘어서 온 거야. 연습한 거지 막. 그럼 막 자극도 되고 또 슬럼프도 와요. 특히 초반에 좀 잘하는 친구들이 슬럼프가 빨리 와. 조금 못했던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본인은 막 불안한 거지. 뭐 그런 것도 오고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조금 지나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이제 나레이션 좀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아니야. 뉴스는 좀 딱딱딱 할 거니까. 그게 나레이터 있죠? 65페이지 보겠습니다.
한여름 잠들이같이 내리는 눈이라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노래는 나레이션을 배우는 이유는 절제된 감정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 낯가지게 말하는 훈련을 하는데 너무 오버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에요. 단어를 강조를 하는데 가장 무식한 방법은 크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무식하죠. 자꾸 쓰면 짜증나요.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고급 방법이 호흡이라고 해서 호흡이에요. 앞으로 호흡을 많이 하면 많이 줄수록 뜻이 잘 들어가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호흡만 놓는데 마지막이 들어오죠? 이런 것처럼. 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인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 앞에 많이 쉬는 거예요.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하거나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하거나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뭐 이렇게 세 군데를 볼 수 있겠죠?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퍼지도록 되게 두려워요. 우리 연습이니까 좀 의식적으로 많이 둡시다.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근데 이런 건 없어.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이건 안 돼. 호흡 이어져 있게.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호흡이 이어져 있죠? 퍼지는 그런 거예요. 끊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씩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개 중에 어디 볼지는 본인이 자유고요. 다른 건 단어를 다 붙여주세요. 해보겠습니다.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어디 줬어요? 잘 모르겠네. 많이 쉬세요. 연습이니까.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이건 알 수 있죠. 이 정도로.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그러니까 잔뜩이 같이 이거 너무 힘들었지. 그러니까 호흡을 좀 남기라.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한여름 잔뜩이 같이 이건 좀 다르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호흡 더 많이 넣어요. 더 많이 넣으세요, 다시.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오케이, 잘했어요.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더 많이, 여기서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가졌다고. 할아버지야. 다른 거 붙이고 이거 이렇게 안 해봤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말을 다 토막을 내버리면 안 들려요. 오늘 내가 학교에 갔어. 오늘 내가 학교에 갔어. 오늘 학교에 갔어. 그럼 다른 사람 느낌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들리고 싶은 단어만 들리게 되거든요. 다시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오케이. 조금 더 주더.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좀 빨리 붙여봐요. 다시 그렇지, 그렇죠. 네, 다음.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다시.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자, 이렇게 했어요.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이상하네. 어디다 쉬운 건지 모르겠어요. 한여름 잔뜩이 같이 내리는 눈. 붙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이렇게 토막을 내고서 걸려요. 오늘 내가 저런과 함께 운동을 할 거예요. 성악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 보면 이제 좀 길어요. 해발 1000m가 넘는 산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에 눈발 날리는 구리구한 소리는 바람만 지나갑니다. 좀 변화 좋죠? 좀 빨리 있다가 천천히 읽었죠? 예. 해발 1000m가 넘는 산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에 눈발 날리는 구리구한 소리는 바람만 지나갑니다. 자, 호주도 또 그 다음에 빨리 있다가 천천히 갔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해발 1000m가 넘는 산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에 눈발 날리는 고립무원 전원의 바람만 지나갑니다. 잘했어요. 해발 1000m가 넘는 산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에 눈발 날리는 고립무원 전원의 바람만 지나갑니다. 이 스피드가 확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바람에 눈발 날리는 고립무원 전원의 바람만 지나갑니다. 부분이 되죠? 자기 스피드 조절이 안 되잖아. 근데 연습이니까 확확 차이가 나야 돼. 그래야 평소 말할 때도 빨리 하다가 천천히 할 수 있죠.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다시 한 번.